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제 새벽에 영월에서 일을 하다가 아침에 오게 되면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예, 좀 부지런히 새벽에 왔습니다. 그래서 조금 잠도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오늘의 운동은 좀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. 예, 그 오늘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뭐 할까 이제 생각해봤는데, 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뒤쪽에 그 동산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왕복으로 갔다 오면은 한 시간 조금 넘게 시간이 걸리는데, 그곳을 지금 이렇게 입고서 예,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.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Let's go! 네, 여기는 제가 좀 좋아하는 등산길이기도 하고 좀 어렵지 않아서 자주 오는 곳인데요. 네. 아파트 뒤쪽이 아주 예, 잘 되어 있습니다. 요즘에 뭐 아마 동네 근처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가까이 산이 있으면 예, 이렇게 뒤에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내려오면 이렇게 먼지 털이기, 신발도 털고, 예,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, 또 관련돼서 예, 운동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, 네. 뭐, 멀리 가기 힘들거나 아니면 갔다 와서라도 조금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죠.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운동 있는 거를 그 아래쪽에서 하지 않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위에 산 정상 있는 곳에서 합니다. 거기 폐기장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훌라후프도 있고 철봉도 있고 평행봉도 있어서 그냥 체력이 약간 되는 한 숫자나 뭐 이런 건 정해놓지는 않았는데요. 간 김에 힘이 딸릴 때까지 하다가 내려오던가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 조금 부지런히 몇 번만 하고서 그냥 내려오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 목적을 안 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긴 한데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고 예, 등산도 하고 주변에 이렇게 환경도 보고 네, 그렇게 하고서 출근할 예정입니다. 네,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푸르르게 자랐고, 또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셔가지고, 또 혼자 걷는 그런 것보다도 뭔가 경쟁도 되더라고요. 이렇게 걷다 보면 앞에 이렇게 사람들도 있어서 빨리 걷게 되는 분들이랑 표현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 경로로 같이 이렇게 뭔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강아지들도 있고, 또 동물과 함께 오시기도 하고, 중간에 저런 식으로 이제 화장실도 되어 있어서, 준비가 되어 있어서, 다니시면서 좀 급한 볼일이 있으실 때, 들릴 수 있게 돼 있고요. 정상에도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니시면서, 예, 볼일 보시기 좋게끔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, 네, 허산입니다. 여기까지가 제일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코스고요. 이게 산을 보통 한 중간에 가로질러서 두 개의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, 네, 여기까지 내려가고, 이 다음번 산의 언덕배기로 올라갈 때가 숨이 좀 많이 차오르더라고요. 예, 이 코스입니다. 작은 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, 또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, 서로 또 마을, 예,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어서 서로들 이제 인사도 하시고, 예. 그 오른쪽에는 이렇게 산소도 있어서,
조상에 대한 어떤 풍경이 되게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. 네. 이렇게 정자도 있고 의자도 있어서 산을 다니면서 저는 그냥 운동을 하느라 좀 빨리 이렇게 걷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되면 천천히 걷고 앉아서 음악도 듣고 뭐 주변의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마지막 이제 언덕백의 정상입니다. 여기가 이제 정상이고요. 제가 주로 가는 건 정상을 지나서 철봉 있는 데서 이렇게 철봉 그리고 뭐 훌라후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. 예, 요 주변에 그 아주머니들이 좀 계셨는데, 카메라 두고서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. 이게 되게 무거운 중량의 훌라후프예요. 한 3, 4kg 되는 것 같은데 자주 쓰시는 누군가가 있으셨겠죠. 그래서 훌라후프가 한세 종류가 되는데 저기다 걸어놓고 사람들이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. 그래서 그런 의도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올라가게 되면 저렇게 집에는 좀 가벼운 훌라후퍼밖에 없어서 저렇게 굵은 훌라후퍼가 있어서 간혹 이 허산에 올 때마다 저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돌리다가 이제 반대쪽으로도 훌라후프는 또 한쪽으로만 돌리면 안 된다라고 했나요? 뭐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왠지 반대쪽으로도 또 해줘야 될것 같아서 이제 하다가 반대쪽으로도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. 네, 이제 반대쪽으로 준비. 왼쪽으로 돌렸을 때보다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좀 골반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좀 그렇게 돌리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. 근데 뭐 어쨌든 반대쪽으로도 돌려보고 정상 회전 방향으로도 돌려보고 해서 골고루 운동을 또 해봤습니다. 그게 더 거슬렸어, 사실은. 아, 그게 더 거슬렸어. 좋은 공기 맛을 맡으면서 왜 그래 입에다 걸려진 줄 알았어요. 완전히 그럴 것 원래는 좀더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, 아마 지금 머릿속에 생각한 게 저렇게 훌라후프도 하고 매달리기 해서 발도 들어보고,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?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골고루 막 했습니다. 저렇게 다리도 들고, 저게 뭐 복근 운동 하는데 좋다라고 해서 잘은 모르지만 일단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저렇게 운동을 종종 합니다. 이게 그 철봉에 이렇게 손이 잘 잡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철봉들은 제 손아귀에 다안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다른 장갑이나 뭘 끼고서 운동을 해야 되나 싶은데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손가락 마디에다 걸고서 운동을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운동 하나가 더 있었네요. 아까 그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평행봉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또 무슨 운동을 했나 고민이었는데 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오랜만에 평행봉 하다 보니까 12개씩 해서 총 2세트 운동을 하고 더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딱 두 세트만 하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. 요즘엔 정말 기구들이 참잘 나와 있기도 하고 산이나 공원에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어디서나 손쉽게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한 15개씩 그런 세트로 해서 10세트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살도 찌고 하다 보니까 평행봉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수량을 많이 늘려서 하진 못하고 최근에 뭐한 12개, 15개 그렇게 해서 한 3세트 정도만 운동하는 그런 스케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
저기에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한 세트 더 할까 했는데, 아,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. 네, 다시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. 예, 올라왔던 그 길에 대한 어떤 힘듦이 있었다면, 내려갈 때는 또 여유도 있고, 바람도 시원하니, 그늘도 있고,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잠시 뭐 보셨겠지만 풍경이 굉장히 좀 너무 높지 않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이런 뭐 시내 전경은 아니겠지만 주변에 있는 전경들이 예, 잘 보이고 예, 간단히 운동도 하고 기분도 좋고 예, 그러한 산이라 생각합니다.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들 모시고 가도 좋을 것 같고 그 집에서 있는 어떤 무료함을 좀 달래줄 겸 가까운 산이나 공원으로 이렇게 나가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요. 네, 마지막 언덕을 넘어서 네, 가고 있습니다. 네, 언덕 이게 이제 마지막 언덕이었는데 갈 때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에 경사도가 좀 있어가지고 오르기가 조금 네, 숨이 찹니다. 네, 지금 그냥 이 모습을 좀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네, 더워가지고 이거는 풀어 헤치고. 땀은 또 이렇게 흘리고, 기분 되게 좋습니다. 가까이 산이나 아니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, 등산 같은 거 하시거나, 그러면 간단한 운동 하시면서,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항상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으로 해서,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근육, 그 끝속까지 쭉쭉 풀어주시고,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마지막 피날레를 위해서 가보겠습니다. 네, 이제 거의 마지막 예,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. 와, 이건 뭐 힘들어가지고 그런지 이제 뭐 5월이긴 한데 예, 강원도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완전 겨울 날씨처럼 의식년스럽게 춥고 이게 뭐 오후 정도 예, 다가오면 여름 날씨처럼 덥고, 뭐 영월도 보니까 한 점심쯤에는 28도 정도까지 되고, 정상 기온, 그러니까 제 낮은 기온은 한 7, 8도 정도 되더라고요. 뭐, 이곳 김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옷이 조금 약간 두툼한 바람막이어서 그런지, 예, 네. 땀을 좀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더 더운 것 같긴 합니다. 물론 뭐 등산할 때는 벌레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꼭 필요하긴 한데, 더울 땐 답이 없네요. 자, 이제 운동을 마지막 하는 무렵에서, 흙먼지 털이기,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고, 샤워씨. 네, 오늘의 등산 운동은 예,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됐는지 경로하고 시간은 나중에 그 어플을 좀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영상의 뒷부분에다가 예,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도 건강하시고 힘내고 구독, 좋아요, 꾹!